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을 찾도록 합시다. 입당 성가는 2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Thank you.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여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고엘렛의 말씀입니다. 허무로다 허무. 고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물로다.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애쓰고서는 애쓰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제 몫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또한 허무요 커다란 불행이다. 그렇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날은 근심이요 그의 일은 걱정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은 쉴 줄을 모르니 이 또한 허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도 유다인도 할례받은 이도 할례받지 않는 이도 야만인도 스키테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재물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먼저 유산을 분배에 대해서 청하죠.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맏아들이 유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 다른 형제들이 나머지 유산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러니 동생들 편에서 유산 분배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율법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율법학자는 그들의 소송을 듣고 유산 분배를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판결을 돕고 또 그렇게 판결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율법학자들은 또한 재물을 가져갔죠. 지금의 변호사들과 비슷합니다. 이 군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마치 지금 같으면 변호사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한국어로는 조금 완곡하게 번역이 되었지만 본래 히라보는 명령법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러주십시오는 이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은 분명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스승님하고 불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주님께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명령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온전치가 않은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욕심을 말하고 또 자기 욕심이 들어주기를 청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가 많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오늘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재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청할 때, 또 그것을 기도라고 여길 때 아마 대부분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시작부터 그리스도교적인 자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청해야 하는가?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청해야 하는 사람. 거꾸로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주님께서 안 이루어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 청한 것은, 올바로 청하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 신앙이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신앙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아,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시고 사람아, 모든 사람이 이런 유혹에 떨어져 있고 모든 사람이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이 주의하여라는 것은 한번 주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의하여라는 것이 본래 뜻입니다. 탐욕만큼 우리들 마음과 정신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죄의 뿌리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모든 죄에 대한 근원이 되는 것이고, 또 탐욕은 세상의 재물을 하느님보다 더 윗자리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은 그 자체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지금 이 부유한 사람은 아마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도 따랐겠죠. 그래야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유한 사람은 재산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 재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왜 재산 때문에 걱정을 할까? 이것은 재산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맡겨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없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목숨,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부자의 경우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천년만년 자기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느님을 모르고 하느님을 망각하고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자기가 가진 것이 세상의 전부이냐, 지금 착각에 빠지고 또 걱정 근심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내 모든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이 사람은 지금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도 없고 이웃을 돌보는 마음도 조금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의 안중에는 이웃이 없는 거예요. 왜 가족이 없었겠어요? 왜 아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재산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중에 없는 것이에요. 자,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아마 이 사람은 평생을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일구었을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했지만 하느님 없이 살아왔고 이웃들 돌보는 마음 없이 재산만 축적한 채 살았어요. 그러니 마지막에도 그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막바지에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왜 어리석은 자일까? 성경에서 어리석음은 하느님을 모르고 또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해요. 아무리 세상의 척도로는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공경할 줄 모르고 이웃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님 스스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야라고 부르죠.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지금 하느님께서는 빼앗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고 일정 시간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 바로 그것을 되찾아가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왔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이 영영세세 무한히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과 슬픔만 남아있겠죠.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하느님 없이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불행하고 허망함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행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끊임없이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탐욕에 빠지지 말라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놓지 말라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병자 성사를 다녀왔어요. 몇 달 남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많은 고통을 진통을 겪으면서도 그분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행복하신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온 그동안의 삶이 행복하고 이웃들에게 큰 어려움 주지 않고 성심성의껏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 하느님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성찰할 때 행복합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분이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재산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인생의 스승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저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죽음을 앞두고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사람, 또 인생의 스승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더욱더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주의하고 주님께 찬미를 드리고 주님을 공경할 때, 그리고 이웃들을 아끼고 돌보며 살아갈 때 우리들 역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죽음을 앞두고도 주님께 행복한 생활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은총의 힘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고 또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항상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겸손하게 청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지혜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어 탐욕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진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공직에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게 하소서. 냉담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총의 주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을 굽이 살피시어 그들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고 세례 때의 기쁨을 되찾아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저희 본당의 모든 사도직 단체에 강복하시어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510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세피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아멘.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파견 성가는 6번입니다.